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특수교육 중장기 계획과 실행 방향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는 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맞춤형 특수교육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 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교육부는 향후 5년 동안 학생 중심 전달 체계 내실화와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장애인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 4대 추진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동안 학부모와 장애 학생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특수학교의 추가 설립과 특수교사 수급 문제 해결 등을 지속해서 요구했지만 실행의 정도는 미비했죠. 윤석열 정부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체제하에서 발표된 근본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이 얼마나 약속대로 실천되고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공감받을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적장애인 가정에 고의로 접근한 후 결혼을 빌미로 2년간 함께 거주하며 장애 연금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기도 북부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범인 A씨가 피해자 가족들의 장애를 이용해 본인에게 의존하게 만든 뒤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이 있거나 의심될 경우 경찰 또는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 한 해 장애인 예술을 총정리하는 이미지 26호가 발간됐습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이미지는 장애예술인들의 활동 현황과 정부나 유관단체의 정책 등 다채로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미지 26호에서는 청와대 첫 장애 미술인 특별전에 대한 소식과 함께 드림 위드 앙상블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순회 공연 화보가 실렸습니다. 한편 반기 발행인은 내년부터 이미지가 새로운 장애 예술인 플랫폼인 온 이미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구독할 수 있게 돼 많은 이들이 장애 예술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연말연시 따뜻한 마음으로 사회 온도를 높이는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이 막을 올렸습니다. 현장에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웃을 위한 따뜻함을 나누는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이 본격 출범했습니다. 지난 1일 사랑의 열매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캠페인 출범 선언과 함께 캠페인의 상징인 사랑의 온도탑에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나눔 목표액은 총 4,040억 원으로 지역사회 안전지원과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 4대 지원 분야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저희 사랑의 열매는 국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모아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전국 곳곳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대한민국 나눔 플랫폼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대해 시민들은 나눔의 의미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 이제 2, 3년 동안 코로나 계속 지속되면서 뭐 개인적으로 사람도 많이 못 만나고 회사 업무도 되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극복되는 해였던 것 같고요. 나눔을 통해 가지고 서로 기쁨이나 따뜻함을 같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이라고 해서 그때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할 수 있어서 더불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나눔이 가득한 연말. 나눔의 온도가 따뜻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복지TV의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이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특집 방송으로 꾸려졌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복지TV가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특별한 방송을 선보이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2일 복지TV의 대표 프로그램인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이 세계 장애인의 날 특집으로 시청자를 찾아갔습니다. 전국 나눔 노래자랑은 평일 오후 2시 시청자들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사연을 듣고 공감하며 노래도 들어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특집 방송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전국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해 삶의 이야기와 노래 실력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이 또 노래에 어떻게 드러날지 그렇죠. 정말 네. 궁금해집니다. 네. 이번 노래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좋은 성의 곰배령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응원의 소리 한번 듣고 예. 노래 듣겠습니다. 예. 예. 하나, 둘, 셋, 응원! 와! 특히 복지TV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두 기관의 협력으로 제작되는 방송을 통해 장애인 복지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취지입니다. 이거를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나눔 노래자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황리에 먼저 세계장애인 날 기념으로 이렇게 노래자랑하게 된 걸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양자가 상생하고 또 나아가 장애인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저와 또 최교계단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장애인의 날과 함께한 복지TV. 앞으로도 복지TV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 장애인 복지 채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 할 문제와 취약계층의 어려운 현실을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눔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보는 따뜻한 한마디가 영상에 담겨 있는데요. 시청자가 전해온 현장의 목소리 먼저 전해드립니다. 저 러시아의 대문어 뚜루겐에 푸는 눈보라치는 수도 모스크바의 거리에서 동전 한 푼을 애걸하는 거리인에게 마침 수중에 돈이 없어 악수를 청하며 극히 미안하다는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하자 동전 한 푼의 몇십 배 아니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인간애를 피부로 느끼게 하여 감사의 눈물이 주르륵 두 뺨을 적시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 추운 날에 우리가 불우한 이웃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데 물론 물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늘 함께 해주고 다독거려주는 마음도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을 전하는 응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의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에 더해지는 손길도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현장 소식을 박성용 기자와 만나봅니다. 2022년 강남구 장애인 김장 나눔 대축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바람에 몸마저 움츠려드는 겨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눔을 위한 움직임은 분주하기만 합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에서 진행된 사랑의 김장 나눔 현장입니다. 이날 일원이동 주민센터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하고 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열렸습니다. 다 같이 김장김치를 담그며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새해를 기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들한테 나눔의 행사를 하게 돼서 상당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겨울철에 어려운 분들이 가장 힘든 게 사실은 이제 먹거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전 세대, 550세대의 그 김장을 직접 우리가 담아서 이렇게 나눔으로써 그 우리 강남구에 사는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로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김장 대축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활동하고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뭔가 하고자 노력하고 그리고 또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한다는 것을 비장애인과 같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박마루 명예시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김치를 담그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종입니다.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공헌한 이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제24회 한국장애인 인권상 시상식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24회 한국장애인 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장애인 인권상은 1998년 개인과 단체 등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자들을 발굴하고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인권 실천과 국회의정, 민간기업, 공공기관, 기초자치 총 5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날 수상자는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 등에 기여한 안순자 전 거제시 의원과 다양한 예술활동으로 농인과 청인의 교두보 역할을 맡고 있는 이길보라 감독 등 총 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2022 장애인 먼저 실천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2022 장애인 먼저 실천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27회를 맞은 장애인 먼저 실천상 시상식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1996년 시작됐습니다. 올해 행사는 보건복지부와 복지TV 등이 후원한 가운데 대상을 수상한 SK이노베이션 등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표창했습니다. 복지TV와 지역살리기 운동본부가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복지TV와 지역살리기 운동본부가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나섭니다. 지난 2일 복지TV 공개홀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콘텐츠 제작 기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지역살리기 운동본부는 복지TV에 장애인 인식 개선 콘텐츠 제작을 위한 약 1억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원금은 인식개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열어가기 위한 마중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계 태권도 본부 국기원이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제17대 국기원장 취임식도 함께 마련됐는데요. 앞으로 국기원의 비전을 박성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개식을 선언합니다. 태권도의 중심. 국기원이 지난달 30일 개원 5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국기원은 태권도 세계화를 선도하는 세계 태권도 본부로서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우리 문화의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처음에 72년도에 이곳 성지에서 출발했지만 현재 세계 국가 알패가 212개 국가가 있고 올림픽을 관장하는 IOC보다도 많은 회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개척자 정신으로 해외 나가서 개척해낸 우리 문화의 자랑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이동섭 국기원장의 취임식이 함께 열리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지난 2018년 제20대 국회의원 당시 국기 태권도 법제화를 위해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태권도 발전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날 이동섭 국기원장은 국기원의 미래 비전에 대해 설명하며 앞으로 태권도의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정신과 실전 홍익인간을 구현하는 그런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을 무도 태권도로 다시 세계화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기에 걸맞는 국기원이 건립돼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와 또 오세훈 시장과 함께 국기원을 지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기념식 현장에서는 다문화 합창단 레인보우의 공연과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의 정통 시범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에 머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애인의 열악한 처우가 낮은 직무 만족도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한국노동패널조사가 2018년 실시한 조사 자료 분석 결과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23만 5천 원으로 비장애인 근로자 임금 272만 8천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 근로자 비중이 47.2%로 비장애인 근로자 8.8%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연기로 풀어낸 공연 민들레 홀시데어가 막을 내렸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9일 저녁 시간 의정부 연극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성인 발달장애인 극단 민들레의 제2회 정기 공연이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16명의 성인 발달장애인 배우가 무대에 올라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 16분의 배우분들께서 저희 관객에게 많은 시선 좀 주셨고 감동을 선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장애인 교육 공간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장애인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직업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음악극 민들레 홀시데어. 이 극을 통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직업 이야기, 사랑 이야기, 일상 속 적응, 자립으로 가는 이야기 등을 노래와 함께 이야기로 전했습니다. 관객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분들은 응원 속에서 굉장히 민들레 홀시가 되어서 전국으로 또 전 세계로 우리들의 이야기들, 인식에 대한 개선들을 올리시고 하기로 했습니다. 무대 선 배우들은 그들의 실 사례로 구성된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외워서 표현하는 것이 아닌 가슴으로 이야기하며 관객들의 감동을 이끌어냈습니다. 배우들의 표정에는 자신감,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연극인으로, 직업인으로 우리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들은 누군가가 그어놓았던 장애, 비장애의 선을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뇌병변 장애인의 언어 재활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원주시 보건소가 진행하는 뇌병변 장애인 언어 재활 프로그램이 종료됐습니다. 상지대학교 언어치료학과와 연계해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차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됐습니다. 상지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대학생 봉사자 10여 명이 뇌병변 장애 대상자의 언어 능력을 검사하고 그에 맞는 구강 조음기관 운동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원주시 보건소는 언어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뇌병변 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고 대학생들에게는 지역사회 봉사의 기쁨을 느끼고 전공 영역을 실습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무장애 나눔길과 나눔숲 조성에 나섭니다. 보도에 김정현 기자입니다. 전남도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2023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복지시설 나눔숲, 무장애 나눔길 등 3개 사업 7개소가 선정돼 오는 2023년에 구축합니다. 복지시설 나눔숲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실외 공간에 다양한 초화류와 수목을 심어 숲을 조성한 공간으로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나눔숲을 조성하기 전에는 아이들이 바깥 나들이 가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숲이 조성된 이후로는 걷기 힘든 아이들이 어린이집 내에서 자연과 함께 숲을 이용할 수 있었고 특히 바깥 활동놀이, 그다음에 감각놀이, 자유선택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아이들이 숲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장의 나눔길이란 보행약자를 위해 보행 환경을 개선한 숲길로 바퀴 달린 이동수단 이용자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산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서산 대끝길을 거의 매일 운동을 나오는데 평상시 오르막을 오르다 보면 숨이 차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네, 대끝길은 걷기가 편하고 저희들이 운동회가 아주 소홀합니다. 지금 현재 서산 어울길에 2025년까지 2,700m를 개설할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시민이 노약자 가족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좋은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는 현재 복지시설 나눔숲 76개소와 무장애 나눔길 10개소 9.2km가 조성돼 있으며 내년에 7개소가 추가될 계획이라 더 다양한 계층에게 산림복지의 혜택이 주어질 것이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사랑의 연탄 배달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손길이 모였습니다. 전우주 기자가 전합니다. 추운 겨울 아침 노란색 조끼를 입은 봉사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로 장갑과 우비를 챙겨주고 준비한 어묵을 먹으면서 시작 시간을 기다리는 얼굴은 상기되어 있습니다. 2일 춘천시 소양동 일원에서 강원도 의회와 춘천시 연탄은행 밥상 공동체가 공동 주최 및 주관한 2022년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19년째 진행되는 이번 연탄 배달 봉사활동은 강원도 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 등 1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매년 한 번도 변함없이 19년 동안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춘날씨에 우리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올 겨울 한 해 동안은 정말 따스하게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연탄 5,000장을 기부 및 배달하고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진행한 연탄 봉사로 지역 내 소외계층 10가구 연탄 2,000장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당 3.5kg의 연탄을 지게에 지고서 옮기고 좁은 곳에서는 봉사자들이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옮기면서 창고에 연탄을 채워주는 그들에게 노인은 감사함을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연탄이고 뭐 쌀이고 이렇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올해 연탄 가격은 한 장당 800원, 배달비를 포함한 소비 작가는 장당 1,000원에서 1,500원 선, 에너지 빈곤층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올해 춘천시에 모금된 연탄은 목표치 40만 장 대비 50%대에 그치는 데다 추운 겨울이 다가온 지금 시점에는 많은 이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올해 목표치 도달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된 강원도의회와 연탄은행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이 앞으로도 소외계층에게 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힘이 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 연말을 맞아 곳곳에서 이웃사랑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월 하면 산타클로스의 빨간 설렘이 떠오르는데요. 한편 우리 사회 온도를 높이는 온도탑과 빨간 구세군 자선냄비도 잊지 말아야겠죠. 소외된 이 없이 모두가 마음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변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